혹시 실제로 이렇게 빠른 분 보셨나요? 바로 옆에서? 봤습니다. 봤어요? 최근에 제일 빨리 된 건 40 중반? 중반? 와우. 지금 몇 프로 던지신 거예요? 지금 80%. 80%? 와. 대박 대박. 마무리 운동이라고 할까? 와. 역시 빠른 공을 던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되게 저렇게 피칭하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. 담배 한 대씩 피면. 그죠? 담배 이렇게 딱 들고 야, 술 어디서 먹을래? 이렇게 하는데 야. 와, 이렇게 피칭 진짜로 옆에서 봤는데 엄청나게 속도가 지금 겨울이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속도가 더 훨씬 올라가요. 네, 올라갈 것 같고요. 이제 또 마운드 올라가고 스파이크 착용을 운동 나오잖아요. 아, 그니까 마운드 올라가면 또 찍히니까. 네. 근데 듣기로는 프로에도 네. 원래 들어가셨다고. 아, 프로 이제 통역으로 2017년도에 KT 위즈 통역으로 제가 초중고를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듣기를 살려가지고 잠깐 프로 경험 1군 무대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서 좀 많이 배우고. 그럼 지금 프로에 이제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래도 아 어디에 들어가고 싶고 제 주제에 어떤 팀을 뽑기는 어렵고요. 저를 받아주는 팀은 어디든 다 가고 싶은데 그리고 뭐 영어도 듣기도 있으니까 나중에 선수도 하고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 프런트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프런트의 경험도 있고 이제 저를 뽑으시면은 많은 구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와, 이렇게 진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프로에 다시 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진짜 무궁무진한 선수들이 많죠. 그 중에서 한 분을 지금 딱 진짜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을 본 건데 저는 이 한 분만 봤는데도 이렇게 놀라운데 와 프로에 계신 분들 그럼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예요. 아, 저는 지금 던지는 것만 봐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프로 같거든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몸 잘 만드셔갖고 프로에 꼭 가시면 제가 프로 가는 그 첫 경기에 꼭 응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